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양 미술에 대해서 그 에너지 작용과 생명, 형이상학적인 측면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형이상학의 기원은 1세기경 그전에도 있었죠. 형이상학은.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면은 1세기경에 안드로니코스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작품을 정리하면서 논의 전개를 할때그 순서상에 자연에 의해 놓여진 책이라고 부른 것에 유래하고 있습니다. 형이상학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메타, 자연학, 즉 추구하고 있는 그러한 학문이 자연 철학의 제일 철학으로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제일 철학은 단순한 수사학의 변형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 주었는데, 제일 철학을 이제 존재자론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존재자를 존재자로서 소위 보편적으로 탐구하는 이제 학문이 되었지요. 제일 철학은 제일 원리, 제일 원인을 다루는 그러한 이제 학문인데, 그것이 찾고 있는 학문은 이제 재면에 관한 것이고, 제일 원리의 가장 탁월하게 있는 유는 신성한 어떤 이제 존재자로 이제 보았죠. 이것에서 이제 엿볼 수 있듯이 형이상학적 학문의 성격은 존재론과 때로는 이제 신론이라는 이중적인 이제 측면을 갖고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제 미술을 그릴 때도 이제 형이상학이다 하면은 이제 작가의 이제 존재론과 또 영원성을 담지하는 이제 신론이 있다는 그 이중적인 이제 측면이 있죠. 신론의 대상은 예를 들면 이제 영원히 불변하는 그러한 제일 원인으로서 신성한 것이고, 신성한 것은 다른 존재와 분리되었기 때문에 때로는 이제 초월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상의 본질적 현상의 묘사와 동일시하는 해켈과 이제 오성에 던져진 정신적인 자유로서의 칸트의 개념에서 예술이 이제 이상을 추구하지만 영원히 도달할 수 없는 어떠한 추상적인 전형으로서도 이제 확정을 이제 줘놓고 있습니다. 이런 것과 같이 본질적 자아 또는 이제 해방, 해탈, 때로는 이제 자유, 또 이제 구원, 절대성, 이러한 이제 원동력은 이제 때로는 이제 플라톤이 말하는 가능하게 이제 신과 같이 라는 이제 생각을 하였고, 토마스, 아퀴나스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완전한 인간은 이제 신과 비슷하다라는 이제 그런 것이죠. 이러한 이제 신적 개념이 동양에서는 이제 도라고 볼수 있으며, 그것이 이제 기며 에너지라고도 이제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의 이제 유한성과 불확실성 이런 것을 이제 극복하는 이제 하나의 이제 방법으로서 미술의 이제 형이상학적인 그런 것이 이제 있다고 봅니다.
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미술의 이제 형이상학적인 이제 생명력 전개는 자기조직적인 이제 그런 이제 구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미술을 봤을 때 미학의 창시자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바음가르텐 이런 사람들의 이제 미에 관한 부분, 그리고 이제 상호관계와 전체에 대한 이러한 이제 상부적인 이제 관계에 있어서 거기에는 이제 질서가 있다. 그리고 그 질서가 이제 일치를 했을 때 그것이 이제 올바른 질서라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질서가 이제 지구에 있었을 때 이제 카오모스라고도 이제 때로는 이제 말할 수 있겠고, 카오스라고도 이제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미 자체의 목적은 사람에게 감동을 줘서 이제 그것은 이제 욕구를 이제 충족을 이제 시켜줘야죠. 이러한 이제 미술 작품은 이제 하나의 독립된 소주죠. 미크로 코스모스로서 그 기존의 질서인 이제 관념의 이제 기존 질서 관념의 경험 등을 이제 수정 이제 보완하는 이제 하나의 이제 방법론으로서 미술 작품은 그 대우주 질서의 가치를 이제 전환하는 그러한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가, 작품, 때로는 이제 대중 속의 관계의 장에서 이러한 이제 가치 전환이 작가가 이제 그림을 이제 만들거나 그리거나 생산을 했을 때 그러한 이제 그림 안에서 대중과의 감정이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영적 우주 또는 도 이러한 이제 참된 이제 가치와 이제 질서를 이제 부여한다고 이제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기존에 다양한 자기조직적인 그러한 이제 형이상학 관념들이 스스로 자기를 이제 조직화하고 인간관계 속에서 이제 그러한 이제 자기조직으로 인해 가지고 관념을 이제 수정하고 또 요구하고 때로는 이제 어떤 시대에는 이제 그러한 시대마다의 관념을 파괴해 버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제 관점에서 데카르트 같은 사람은 이제 대상의 즉 물질을 이제 관찰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순수 자아와 이제 이성을 이제 확립한 그러한 이제 경우죠. 데카르트의 그 물질을 관찰하는 관찰하고 그것을 알아차리는 그 성과체 이런 것들이 이제 생각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해켈은 이러한 이제 이성에 만족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정반합의 그러한 이제 이성으로서 때로는 그 이성이 이제 정치적으로서 변증법의 이제 삼박자 정반합을 이제 전개하게 됩니다. 미술의 역사가 이제 해켈 이와 같이 이제 변증법 같이 각 시대마다 그 형이상학 이러한 것들이 이제 수정과 이제 역사에서 이제 그것을 이제
각 시대마다 수정을 이제 반복하면서 각 시대 상황의 상황 또는 이제 그 사회 주변 여건 이런 것들과 이제 공존함으로써 자기 조직적인 이제 진화를 이제 수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술도 고정적인 것이 아닌 진화의 산물. 이라고 시대마다의 진화의 산물이라고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상파라면 이제 고흐고갱, 세잔느부터 시작하는 이제 고흐고갱 쭉쭉 있죠. 인상파 이전에는 대체적으로 이제 원근법에 의한 이제 그림을 이제 많이 그렸습니다. 예전에 이제 종교화나 이런 거를 보면은 이제 이러한 원근법에 대한 이제 소실점, 토시법, 이러한 것들은 이제 원근법이 이제 아우라, 중앙에 이제 소실점에 중앙에 이제 아우라 주는 방식으로 이제 그림 주변의 대상과 차별화를 하고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이제 권위를 이제 유지했죠. 권위를 유지했고 때로는 이제 종교적인 이제 권위를 유지해 왔습니다. 서양 미술은 이제 그렇게 권위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크 시대의 왕이나 이제 귀족들은 그래서 이제 그림 중심의 서양 미술을 보면은 이제 왕이나 귀족들은 이제 중심에 차지하고 나머지는 이제 사이드에서 이제 그림 중심을 받쳐주는 이제 조형적 요소로 이제 작용하고 있죠. 이러한 이제 원근법의 아우라는 왕정이나 이제 종교 이런 데서 이제 신분의 이제 격이 있다. 신분 차별을 의미했다라는 이제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 해체 시대, 요즘에 이제 다원화 시대, 때로는 이제 다차원 시대에 이러한 이제 그림은 요즘 그림 이제 평면 그림이 많습니다. 생면 추상, 또 한국의 이제 도가 사상을 위주로 한 이제 그러한 이제 추상, 행위 미술 이러한 것들이 이제 평면화는 이제 그러한 이제 아우라, 과거의 종교적인 바로크 시대의 원근법, 이런 것은 이제 깨는 방식으로서 이제 서양 미술은 현대 이제 평면화를 많이 했죠, 많이 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미술이 이제 평면화로서 이제 유용하는 이제 그러한 이제 현상이 이제 나타났습니다. 인상파 같은 경우는 이제 때로는 이제 구상 이런 거를 위해다가 이제 색채의 전환으로 이어지고 그렇게 됐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 그러한 원근법 그림은 이제 렘브란트라는 이제 그러한 이제 화가의 그림에서는 이제 원근법도 있지만은 이제 때로는 이제 원고법 안에서도 이제 어떠한 이제 사상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봉건제도의 이제 타파, 또 때로는 이제 그러한 시대에 렘브란트 시대는 이제 시민사회 건설을 위한 자랑스러운 이제 시민들의 이제 이러한 풍경, 그러한 것은 이제 그렸죠. 그렇습니다. 인상파도 이제 그러한 것들은 이제 그렸죠. 자랑스러운 시민. 또 시민의 풍경, 이제 가난한 자의 풍경, 그러한 이제 시민사회에 이제 대변되는 이제 서양 미술입니다. 그러한 이제 렘브란트와 같이 이제 야경 그림, 야경 풍경 그러한 시대의 이야기와 이제 어떤 형태, 그 시대의 어떤 형태의 이제 관념을 이제 그렸었고. 이러한 이제 중세 시대와 바로크 시대와의 종교화,
종교화, 정치화, 그러한 이제 관념적인 형태를 이제 좀 이제 파괴하는 그러한 이제 렘브란트식의 이제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라크루아라는 이제 화가가 있는데 이 사람 이제 살롱전에 그림을 이제 출품을 이제 하였었고요. 앙그르라는 화가도 이제 호메로스 예찬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드라크루아나 이제 드라크루아의 사르파나파르의 그러한 이제 죽음 이러한 그림을 통해서 바로크의 관념, 앙그르도 마찬가지죠. 바로크의 관념, 체계를 이제 때로는 이제 그것을 이제 좀 이제 개선하는 그러한 이제 그림을 이제 그렸습니다.